서동진 작가입니다. 오늘은 뭘 만들어 볼 거냐면은 여러분 만화 좋아하시나요? 만화 중에서 원피스는 한 번쯤 보셨겠죠? 원피스에 나오는 해적, 버기를 만들어 볼 것입니다. 악당을 주인공보다 먼저 그리는 이유는 악당들이 주인공들에 비해 큰 주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원피스에 나오는 해적들은 저마다 개성있고 매력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있죠. 그 가운데서 동강 열매를 먹은 버기는 저에게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로 보였습니다. 일단 광대라는 점이 시각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죠. 버기의 부하들도 외발 자전거를 탄다던가 사자조련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버기의 가장 큰 매력은 몸이 나뉘어진다는 점일 겁니다. 상체와 하체가 나뉘는 건 기본이고요. 팔과 손목, 발목, 얼굴 등이 흩어지고 모입니다. 하체를 제외하곤 신체의 일부가 공중에 두둥실 떠다니는데 이 모습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버기는 이 능력으로 상대의 공격을 쉽게 피하기도 하고 몸을 나누어 상대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해적질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벌집 제거나 도배, 페인트 칠은 쉽겠네요. 그냥 해적하는 게 좋겠죠? 버기는 너무 초반에 등장해서 루피와 나미에게 쉽게 제압당하고 사라져서 아쉽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후반부에 더 강력해져서 돌아온다고 하네요. 나중에 버기가 다시 등장한다면 굉장히 반가울 것 같습니다. 지금 만드는 작업 얘기를 조금 해보면 대부분 표현하기 쉬운 편인데 입이 조금 복잡하죠. 입을 만들 때는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려야 합니다. 목구멍이 검은색이니까 바탕을 검은색으로 시작해서 입천장을 갈색이나 자주 계열의 어두운 색을 넣으시고요. 이빨, 잇몸, 입술 순으로 차례대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손 같은 경우 흰색 장갑을 끼고 있는데 흰색 모피 코트와 색이 겹치죠. 그래서 이 겹치는 부분은 회색이나 검은색으로 라인을 줘서 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처럼 양손과 양발이 다 들어가 있게 되는 경우에는 한쪽을 먼저 그려놓으시고 종이를 뒤집거나 복사해서 다른 쪽을 그려주시면 작업하기 수월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버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만화를 색지로 표현하는 것이 생각보다 편하네요. 아무래도 그림이라서 그런 거겠죠. 앞으로도 종종 만화를 다룰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